안녕하세요. 아,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침에 병원 갔다고 영상 올리고요. 그 다음에 병원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집안일 정리하고 또 운동 갔다가 운동 열심히 하고 또뭐 잠깐 차려 먹고. 아, 오늘은 좀 피곤해서 잠깐 낮잠 한 시간 잤어요. 졸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생활 패턴이 너무 단조로워 보이시죠? 지금 좀 그래요. 아무래도 뜨문뜨문 방송이 있고, 또 뭐, 어떤 뭐 또, 뭐곡 작업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참 이제 코로나 전에 활동할 때보다는 활동량이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고, 10분의 1더 줄었나?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솔직히 없죠, 지금은. 그래서 뭐좀 생활 패턴이 매우 단조로워진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가끔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로, 아, 저는 괜찮아요. 뭐, 늘 활기차게 운동하고 지내니까,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거짓말이고, 살짝, 뭐, 잠깐. 특히 어제 날씨가 조금 우울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계속하고 똑같이 했는데, 뭔가 이제, 비가, 보슬비도 조금 내리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우울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이 여러분들 영상 이거 찍어 올리고 제가 제거 보면 되게 민망한데 그 여러분들이 그 아래 달아주신 글들 보면서 그나마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뭐 무대 서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뭐 가장 중요한 게 무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 그 상실감은 좀 많이 있습니다. 크죠,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뭐 저도 심심해서 유튜브 시작했어요라고 말씀드린 거뭐한 50%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노래하고 무대에 서는 게제 직업이니까 그거 이제 그걸 지금 마음껏 할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한건 맞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작게라도 여러분들 이 공간 제 박완규의 락일 레버다이 RWND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거로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따뜻하다. 아, 그리고 저 복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쟤는 왜 저러고 다녀? 호세인가 봐. 막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그뭐 얼마 한 2주 정도 전에는 제가 막이막 털모자 뒤집어 쓰고 막 찍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저도 추워서. 그런데 그거보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제가 입고 다니는 대로 하면서 찍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 좀 그래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이제 영상 올려고 했는데 추위를 진짜 많이 안 타요. 아, 요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루에 어떨 때는 한 번, 어떨 때는 몇 번씩 만나뵐 수 있어서 그래도 우울증을 잘 다스리고 좀잘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자, 저희 음반 부활 14집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형님과 태훈 형님과도 자주 대화를 하는데 형님도 참 난감해하세요. 지금 상황을. 아, 작년 12월엔 꼭 내자라고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께 코로나 사태가 그래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갖고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를 건너뛴 상태가 건너서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도 좀 굉장히 좀 난감해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저희 일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안정이 되시고 뭔가 좀 정상적인 이 나라의 흐름, 그 생활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도 음반 활동하는 게덜 부담스럽고, 아니, 그게 정상적인 거죠, 저희들한테도.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자주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 저희 태호 형님은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팀 멤버들이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뭐 공인은 아니지만 좀뭐 넓은 의미로 뭐 연예인들도 공인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들로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동참하고 계신 상황에 저희들도 섣불리 행동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면목이 없고 죄송스럽죠. 뭐 그런 기본 생활 수칙에서부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음반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그런 뭐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간 예산들이 솔직히 지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곡을 만들고 곡을 녹음하고 하는 일정들 잡는 거 기본 일정을 잡는 것조차도 좀 만만치 않고요. 또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저희 부활이 방송보다는 무대 위주, 콘서트나 이런 음악 활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자꾸 뭐 양치기 소년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별로 없지만 아, 조금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요. 또 혹시 압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건너뛰었을 때, 잘 견디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고 했을 때더 여러분들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는 곡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활도 저희 큰 형님, 또 우리 재민 형, 작은 형, 그리고 우리 베이스 우재, 동생 우재, 그리고 저 박완규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빨리 음반 만들어서 좀 안정된 상황에서 공연 너무 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1월이 됐는데 1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야, 부활 음반 곧 나온다 하지 않았나?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말씀을 대신 드려요. 저희 멤버들 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그냥 우리 뭐 큰형님 채널은 훨씬 저보다 크니까 거기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 하실 거예요. 곧 이제 김태훈 클래스 시즌 2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공지글도 올라오고 한거 저도 봤는데 거기에서 또 말씀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원 형은 계속 새로운 곡에 대한 치밀한 편곡이나 또 가사의 수정, 또 멜로디의 보완 이런 거 하고 있고 재민 형도 리듬 또
뭐 어떤 리듬을 가져갈 것인가, 또 우재 씨는 그 리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박완규는 그런 좋은 가사와 멜로디, 리듬을 어떻게 목소리를 표현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커피 마시러 오고 분위기 잡으러 왔는데 결국은 또일 얘기를 했네요. 아, 영화 대사에도 있잖아요. 그뭐 커피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하고 그러나. 아, 신세계. 밥 먹으면서 무슨 일 얘기를 그렇게 하나. 자, 근데 여러분들께 꼭 이런 말씀은 드려야지 저희들도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부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 꼭 좋은 음악 또 좋은 활동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보고 싶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무대 위에서 우리 부활의 뭐 네버엔딩 스토리 또뭐 로니 나잇 비와 당신의 이야기 이런 예전 곡들 함께 또 부르고 또 가장 근래 발매됐던 그 순간이라는 곡도 이제 공연장에서 같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새롭게 발표될 신곡들로 또 공연을 또 채워넣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실 거죠? 믿습니까? 형님은 태원 형님은 꼭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합시다. 네,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박완규는 계속 커피 한잔 마시고, 아, 오늘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술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아, 저 여기서 촬영 끊고 제가 무엇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때 못 보여드렸죠. 보여드릴게요. 제발 끊어주면 안 돼. 제발 부탁해. 참아줘. 아, 잘 분리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이렇게 세워놓고 찍었습니다. 누가 촬영해 준거 아니고 셀프 촬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밤, 따뜻한 밤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안녕.